얘들아, 안녕. 일단 내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들고 왔는데, 일단 이번 책은 이 책이야.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의 미인전이야. 그래서 일단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고 내가 왜이 책을 들고 왔냐를 설명해 줄게.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마틴 루터 킹 이분은 목사죠. 목사신데 단순히 뭐 사람들 구휼하고 뭐 같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런 일도 물론 하셨지만, 기본적으로 인권 운동가셨어. 인권 운동가 중에서도 특히 흑인들의 인권 운동, 그러니까 뭐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이야. 내가 그래서 왜 지금 이 상황에, 이 요즘 시국에 이분의 위인전기를 가져왔냐면, 일단 너네가 인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. 정말 그냥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, 일단 지구상에는 너네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인종이 또 존재를 하잖아. 백인도 있고 황인 우리들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계층도 있고 그런 인종이 있어. 근데 사실 인종으로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말이 안 되잖아.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부여할 수 없는 거거든.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. 단지 그 사람이 무슨 인종을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.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런 그 생각이 많이 퍼져 있긴 한데, 과거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. 이책 읽어보면 알겠지만, 심지어 뭐 버스를 탈 때도 같이 앉을 수가 없었고, 백인이 타면 뭐 흑인이 일어서야 됐고, 이건 그냥 단편적인 거고, 진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았어.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러한 차별들에 대해서 이제 싸우셨는데, 노벨 평화상도 타셨고, 이제 그런 거에 대항하신 방법이 일단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. 너네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, 그분도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셨던 분이잖아. 이 마틴 루터킹 운동 목사도 그 간디에게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으셔서 운동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폭력을 굉장히 지향하셨던 분이셨어.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을 원동력으로 이제 시위를 하셨던 분인데,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애초에 너를 원망으로 대하는데 그 원망을 배제시키고 사람으로서 다시 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. 심지어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는 1, 2년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. 정말 세대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고 역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과오란 말이야. 그런 점을 극복하셨던 점에서 이분이 어떤 점에서 대단한지 생각하면서 일단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내가 이 책을 요즘 시대에 요즘 시국에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, 일단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너네 다 알지?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. 이제 물론 아직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아직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,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고,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. 나도 물론 내가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평을 내릴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.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수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고 주입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언론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도 너네가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물론 너네가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뭐 뉴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크게 뭐큰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.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봤을 때좀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. 그러니까 요점은 인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, 그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,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,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꼭 인종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들 있잖아. 성소수자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숙고해봤으면 좋겠어. 책잘 읽어주고 문제도 잘 풀어줘. 고마워.